박진욱. 네, 첫 번째 공격은 이근희 선수의 접점을 보는 패턴 같고요. 예. 점수 나눌 것 같은데요. 스크린 도움 받았습니다. 이근희 석점. 네, 좋네요. 오늘 첫 번째 득점. 최근 전주 KCC의 국내 선수들이 어느 정도 한타를 놓쳤네요. 한 번에 길게 잘 갔어요. 라무나. 페인트 진입해서 골밑 득점 만들어냅니다. 원래도 고양캐로 스포는 7대5입니다. 경기를 뒤집고 있는 고양캐로 라무나. 페인트 진입합니다. 베이스를 돌면서 골밑 득점 성공. 아레스 선수가 힘으로 라무나 선수를 버텨내기가 수비수 상당히 열심히 해줬어요. 경창현 레이업 득점. 네, 그렇죠. 지금 이 득점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 높이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예. 이근휘 드라이브 시도 바우패스 라무나 골밑 가볍게 올립니다. 높였어요. 8득점째를 만들어냅니다. 박경탁 왼쪽으로 김동현 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돌아갑니다. 우중간 박경탁. 네, 좋아요. 3포인트. 최근 전주 KCC가 국내 선수의 활약 득점이 안 이온 탐슨. 알레츠가 수비합니다. 그냥 1대1로 수비하는데요. 이온 탐슨 득점. 이온 탐슨 선수도 지금 KCC의 자, 스크린 도 받았습니다. 정창현 외곽 킥아웃 올라갑니다. 석점 성공. 아, 본인이 원래 능력이 있는 선수는 없었어요. 네. 지금 골밑을 노려하는 전주 KCC가 적절하게 지금 패스가 안 닿아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 이온탐슨 리반 쪽에 떨어뜨립니다. 이온 선수가 수비 공격에서 제가 신뢰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아직 바로 안 들어갔고 이온탐슨 네, 그냥 수비하는데요. 들어갑니다. 이온탐슨 네, 박진철 선수가 수비하기에는 이온탐슨 선수의 선골 뺏깁니다. 박경상 달립니다. 득점 성공 박경상. 네. 왜냐면 빅게임을 할 때에는 나머지 세 41. 경창영. 자, 다시 디온 탐슨. 자, 페인존 순조롭게 들어왔습니다. 디온 탐슨. 득점 엔드원입니다. 확실히 탐슨 선수도 득점력. 특동이 일단 뭐 나쁘지 않아서 큰 부상은 아니었으니까요. 다행입니다. 저희가 뭐 사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 바로 네. 슛. 오. 디온 탐슨 본인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자, 이승현. 탑크랑 10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디온 탐슨. 자, 툭툭 밀고 들어가는 탐슨. 올라갑니다. 아, 다시 좋아요. 득점. 아, 이게 잘 제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려는 전주 KCC예요. 네. 자, 디온 탐슨에게 전달됩니다. 박진철의 수비. 네. 디온 탐슨 리버스 레이업 득점. 막지 못합니다. 네. 아, 오늘 디온 탐슨 선수.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네. 석점. 선수가 또 그 상황에서의 지금 경기인데 그렇죠. 잘해주고 있네요. 민초준 스리퍼 이근휘 연속 석점. 슈퍼는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근휘 선수의 연속인데요. 전준범 막혔어요. 그리고 라노라 골밑 득점. 전준범 다운 패스. 아, 하이로 이승현 네. 외곽으로 이근휘 한 발 움직이면서 들어갑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슛이거든요. 네. 오늘 그런 것이 아닌데 수비를 띄웁니다. 블라샷 그렇죠. 라거나가 막아냅니다. 아, 3대1 라거나 직접 유로스텝 2부의 레이업 득점까지 가장 확률 높은 정확한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라거나 네. 라거나 더블팀. 자, 디플렉션이 발생했고요. 전준범 외곽 킥아웃 이근휘를 찾았습니다. 3포인트. 지난 수원 KT 전보다 완벽한 찬스 나오네요. 라그나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네. 알렉스 선수가 지난 수원 KT 전에 그런 정말 높은 득점력이 77대67 오늘 경기는 전주 KCC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중요한 길목에서 전주 KCC가 원정에서 그래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 한 발 앞서 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고